탈때무슨날을타야되는지잘생각을안하는데그때부터왜냐면실을먼저보고차대다가주차를하다가주차주차를하려하다가주차를받았던거야내가아이고그래가지고보험이한대한몇백만짜리있지반대편차가나는뭐멀쩡한데난다음에차못던져당신하면내손에안된다당신말이야나가면아이고당신그시인가도상관없다오는다큰일났다그렇지내아이가팔아가지않으면우리가살아있던우리살아있다고서로다니고있다고하는데맞아요아니야아니야당신은아무차몰고나가면그새한번던져야하는데의미적이래어맞아요내오래못산다고하와이프도그래마찬가지야걱정하지요그래도아직박형이나나나이제인지능력이남아있어가지고차를좀운전하고친구오면다비를도하고이럴수있는것이진짜다행이야그렇게못하는사람많아지금아이고
나도 그냥 이렇게 조금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지. 감사하다 얘기야. 내 나이에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는 않거든. 없어요.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별일 없는 게 아니라 큰 나쁜 짓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보니까 내가 내 주변에서 옛날에 뭐 정신 다른 뭐 어쩌고 다른 한쪽 보고 좀 다 보고 해. 그때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다 못하고 깊이 깊이 이렇게 사인 끝에 그렇게 이후에 갔다고 옛날에 박창규를 불러 그랬더니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또 박창규가 그 박창규 씨가 건강한데 5년 한 6년 전에 그 폐암 진단을 일단 한번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도 그 폐 뒤쪽에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뜯어내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냥 놔두는데 다행히 3개월에 한 번씩 저 MRI 찍는데 그것이 커지지 않는다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건 오케이. 그건 오케이 됐어. 그래서 더 악화되니까 아마 이게 꼭 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아 이게 또 장 협착증 장이 붙어버리는 거야 이거. 이제 변도 안 나오고 사람 그 수술을 했지 장 협착증 장을 잘라가지고 또 이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견디고는 있는데 그래도 힘든다 이 얘기야. 그냥 얼굴이 안 되고 또 하나 재수 없는 것이 이 눈 수술을 했는데 이제 한쪽은 바로 쪽은 잘 되는데 왼쪽이 조금 좀 문제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눈이 찔찔찔 이제 겉이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있더라고. 근데 아까 내가 전화 왔더니 야 좀 나올래. 그러니까 아유 내가 지금 좀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힘들다. 말은 진짜 고마운데 어떡하냐 내가 지금 나갔다. 송락수기 3시에서 내가 찻박혀가지고 그냥 갈까 이랬는데 이제 송락수기를 처음에 간다고 그랬어. 그러더니 그러고 있다가 나한테 아휴 자세히 저기 피수로 후유증 때문에 허리가 되게 땡긴다 이제. 척추 수술을 했다고 그랬어. 몸에 칼도 쌓으면 칼을 왜 되는지 몰라서 학생이가 정 아프다는 의사가 좀 꼬셔가지고 되는데 늙은이는 척추 수술하는 게 아니야. 정락생이도 지금 나이가 39이지 그 정도지. 저 박형보도 미치지. 그렇지. 교사님과는 그렇다. 공부도 같이 했어요. 네, 뭐 그렇게 알아. 정락생이가 당신 잘 아니까. 그리고 내가 국제개발 나갔을 때 정년생이 고향에 갔어. 고향 교육 보내갔다. 3년 갔는데 그 작년 중 대승면 면장이 정말 어야지하고 아버지하고 친구 되었네요. 그것이 의사도 그래. 나한테 가정의사가 아유 어르신은 참
진짜 잘하는 거다 이게. 맞아. 계속 거기 내가 왔으니까 하지 안 하다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용같이 이렇게 한 사람은 이런 게 아니면 없어요. 거의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좀 하였다고 나서도 아니 또 기회를 논의하자 지하 하치장 이게 뭘까 했지? 의왕 가기 전에 의왕 안양 가기 전에 지금 내리게서 소극 갑니까? 아니 소극은 내가 아는 데니까 그 지은 녀석이 뭐 내가 앉아가 늙은이가 앉아있으니까 할아버지 어디서 왔냐고요, 여기들. 야, 저기, 바다가 좋아서 내가 왔다. 아이, 그러세요, 어디니. 자기가 드롭 커피를 하나 선수하더라고, 커피를. 내가, 야, 조그마한 거 내가 마셨다. 그러니까, 아, 그래, 드롭 커피 하나 잡수세요, 어디니. 또 주더라고.